오늘은 택배 두 개. 갑시다. 오늘은 문수 보조에서 운동하는 날이라 문수 보조로 출근하는 중. 저번에 갔을 때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저기 옥동 쪽에. 그래서 지금 7시 40분에 나왔는데 도착 시간은 7시 55분이네. 와, 문수 경기장 그라운드 사진을 봤는데 대박이던데? 맨땅이던데? 더 안 좋아졌네. 땅이 안 좋으면 선수들이 일단 자신감이 없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어. 공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공이 랜덤으로 오니까. 이제 수비면 수비일수록 더 힘들지. 저번에 기기가 바운드 돼서 헤딩 했는데 그게 뒤로 간 게 있거든. 그러면 원래 바운드 돼서 이쯤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낮게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갔는데, 그런 조그마한 미스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저번에 우영이도 볼 잡다가 통 튀어갖고 이제 잘못 잡아서 뺏겨서 옐로카드 받고,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엄청 많이 생겨.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선수들이 자신감 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그럼 팀은 지겠지. 우리처럼 패스 하는 팀은 쉽지 않지. 차라리 킥 때리고 막 힘 가서 막 킥 힘싸움 하고. 근데 모든 팬분들이 그런 축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선진 축구를 배우고 이제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따라 할 수도 없지. 그냥 옛날 축구 하는 거지. 여기 화이트리에라는 식빵 전문점, 화이트리에 그 옥동에 있는데 좀 비싸. 근데 와, 너무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집 거랑 민규네 거 샀거든. 우리 또 사돈 어른 챙겨야 되니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그거 한번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너무 빨리 와서 문이 잠겼다. 신상이조차 안 왔다. 신상아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와야지. 선수가 도착했는데. 운동장 한번 올라가 볼까? 와, 멋있게 나온다. 와, 여기 땅이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예? 여기가 라인이거든. 여긴, 아유. 선심 자리인데, 선심 스님 고생 좀 하시겠어. 시원하네. 확실히 저 선풍기 4대 틀었다고. 3대구나. 3대 틀었다고 시원하네. 아닌가?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아, 여기다 우리 팬분들께서 서서 응원하는 자리지. 근데 한번 해봤지. 죽는 줄 알았지. 아, 볼때 앞에 이러면 안 된다고. 봐봐요. 이러면, 여기서 저번에 우리 포항이랑 할때 황인재 선수가 실수했잖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땅이 이래서 킥을 이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공이 안 떠요. 밑으로 더 찍어야 돼. 근데 더 찍으면, 또 많이 찍으면 발목이 아파요. 이게 참 힘들어. 야, 나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부끄럽다. 야, 뭔가 느낌이 다르네. 근데 부끄럽다. 내려가야지. 참, 그리고 우리 선수들 몸풀 때나 이럴 때 여기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선수들 찾고 그러신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해요. 안 돼, 안 돼. 아무리 이렇게 그물망에 설치돼 있어도 이게 잘못하면은 떨어져. 위험해.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팬분이 떨어지셔서 응급실로 간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제가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주신 거예요. 이거 고무.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
쇠창 신고 가면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든. 이제 고무를 까니까 좀 덜 미끄러운데, 원정 경기 가보면 가끔 이렇게 미끄러워서 막 넘어질 뻔한 그런 구장들이 몇 군데 있어. 좀 신경 써주세요. 선수들 다치면은 구단이 손해보는 거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 선수들이 감동을 먹지. 혹시 몰라서 맨날 내려올 때 계단만 보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거 위에를 처음 봤어. 와. 8시 4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7시 50분에도 적혀서 좀 기다려야 되네. 뭐 할 거 없나?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볼까? 요 카드만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짝짝짝짝 이런 카드 못 들어가. 여기 코칭 스텝이. 잠겼다. 여기 애기들 막 뽈보이 애기들 이렇게 있던데. 원정 저기 몸 푸는데 보인. 이야, 그냥 원정입니다라고 해놨네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도 우리 홈처럼 울산 색깔이랑 이런 거를 딱 해놨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도 만약에 파란색 노란색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상대 팀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도 막 파란 노랑으로 이렇게 물들여 있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말해봐야겠다. 퇴근할 때 딱 이렇게 퇴근하면 여기 양옆에 팬분들이 쫙쫙쫙쫙 계시거든.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이제 사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파이브만 이렇게 하라고 저기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왜냐면은 저기 여기 밑에 여기서 인터뷰하고 있거든. 여기 바로 기자실. 이게 어디야? 자, 여기는 문수 컨벤션 웨딩 피아노가 있어. 마침 안돼. A형이라 시끄럽게 하면 안돼. 부끄러워. 이제 수유실을 찾아야 돼. 이제 이준이가 경기장에 올 때가 됐거든요. 나이를 먹어서 210일 정도 됐나? 그래서 수유실, 기저귀 가리되어 있는 그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있네 수유실이. 다행이네. 응가하면 바로 여기 싹 데리고 와서 여기 싹싹싹 가면 되겠다. 아, 딱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요즘 이거 약속 잘 지키나? 저번에 보니까 막 돗자리 깔고 막 하고 하던데. 여기 써있는데 돗자리 깔면은 나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경기장 투어를 하고 있어요. 와, 또 여기 우리 저번에 BHC 광고 한번 찍었지? 고래떡방. 고래떡방. 이준이 101 떡을 고래떡방에서 돌렸지. 고래떡방에 그 고래떡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맛있어. 화장실 점검 한번. 오케이. 소변기가 엄청 많네. 그래, 많아야지. 팬분들이 많으니까 소변기가 많아야지. 썸네일이다. 여기 처음 봐. 아, 선수 포토카드. 아, 여기서 뽑는 거구나. 스티커, 그 인생 내 것 그 찍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 포토이즘에 오시면 제 프레임이 있으니까 한 번만 찍어주세요. 몇 번 이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더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오,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걸으니까 좀 뭔가 색다르네. 애기들 오면은 사진 많이 찍겠네. 애기들 오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사진 많이 찍겠어. 어, 기둥. 이렇게 레전드들 이렇게 딱 기둥을 해놨네. 시곤이 형 2010년, 12년부터 17년 7시즌. 서울에 있을 때 시곤이 형을 처음 봤거든. 제가 2008년에 입단했을 때 그때 이제 시곤이 형 처음 봤거든. 많이 혼났지 화이팅 않느냐고. 김영삼 선수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어디 계시더라? 11년 있었어. 우와. 원클럽맨. 원클럽맨이 요즘에 나오기가 더 쉽지가 않아. 유경렬 선수. 8시즌. 야, 263경기. 영민이 형 7시즌. 오. 영민이 형도 서울에 있을 때 시곤이 형이랑 트레이드 됐죠?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10년에 시곤이 형이랑 트레이드 돼서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서로 윈윈이었지? 천수형. 야, 5시즌인데 활약이 엄청났죠? 인천에 같이 있었지? 천수형한테 공이 가면, 사이드에 공이 가면 어떻게든 슈팅이든 크로스가 올라왔어. 그때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은퇴하신 것 같아. 정정수 선수. 아, 2002년에 은퇴하셨네. 이러니까 내가 잘 모르지. 김현석 감독님 여기 계시죠? 와, 12시즌. 이야, 대단하다. 와, 류현기 삼촌 9시즌 세골. 이야, 98년에 포항스틸러스랑 할 때 헤딩골 넣었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연습경기 뛰는데 감독님이 야 올라가봐 그래서 골 넣었지. 그래서 제2의 김병지라고 초등학교 때 이제 잡지에 나온 적이 있어. 고유상철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건국대학교 선배님 대단하시지. 어? 윤덕여 감독님. 내가 16살 때 월반에서 17세, 18세 대표로 갔는데 그때 감독님이셨어. 그때 기억이 나네. 이탈리아 갔었거든. 어? 최인영 골키퍼 선수. 야, 96년도까지 하셨으면 13시즌? 대박. 우와. 최강해 감독님, 전북 감독님으로 오래 계셨죠? 야, 9시즌이나 계셨어? 우와. 백종철 선수. 잘 모르겠네요. 네, 5시즌. 이야, 88년도에 은퇴하셨으면 내가 87년생이니까 모를만하죠? 허정무 감독님이었죠. 3시즌? 활약이 엄청나다 본데? 3시즌인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 보면 활약이 엄청났나 봐. 끝인가? 기둥 많은데. 에이, 빨리 왔네. 신상이. 안녕하세요. 신상이 안 왔어? 오, 아이고. 내가 앞에 딱? 불러주는 것 같아. 건물 뒤편에 댄데잖아. 근데 저기 내가 가봤는데 못 들어. 너 주차 못 해? 아니, 엄청 좁아요. 운전을 못 하는구나.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냐? 어, 예. 아, 또 민혁이가 여기까지 태워줬네. 우리 집 앞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오늘은 스타디움 투어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찍어야지. 오케이.